지금 딱 1시간에 해서 게임 시작하면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아래쪽을 좀 긁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다 2단이 생겨가지고 제약이 많이 없어져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졌기 때문에 해야겠어요. 이상한 아이템 하나 얻었네. 성인 3층으로 계속 가보니까 계단으로 있는 거라서 얘가 여기로 와야 저기로 올라가겠죠. 아이템이 하나 있죠. 마나 기증이 없으니 이렇게 맞는 거죠. 이쪽 다 털었고 카레. 더럽게 많이 맞았는데. 한 칸 더 하려고. 피 좀 채우죠. 내려오는 소리도 맡고 있습니다. 80몇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위쪽에 한 칸만 갔거든요. 다시 저기 갈 거예요. 그냥 빈방이 뭐 괜히 내려오면 되는데 들려다가 왔었으니 되는 거야. 하고 싶을 때 됐겠네요. 자, 그럼 밑방 다 돌았고요. 다 돌았고 저 왼쪽에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끝이었고 웨이터는 잡아주고
얘는 꼭 걸리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한번 체력 좀 다시 채우자. 뭐 댄서드가 되나? 여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가 절반 이상 줄었네요 지금. 이럴 수가. 죽었을 리가 없죠. 뭐야 이거는. 요거 하려고 여기 왔네요.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80까지 떨어졌고요. 기관. 그리고 올라가면은 세이브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고스트 댄서 있던 방 아래쪽. 그렇기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 소울 얻은 확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초반 보스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강의 몬스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꾸 까다로워. 소울이 다시 수집했는데 이미 있는 애라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됐을 거예요. 럭키로 내렸더니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잡았다. 아마 여기가 체크놈인가? 여기 지금 사라지네. 여기밖에 안 나오고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또 안 줍니다. 저걸 잡아야 돼. 나와 있다. 못 잡죠? 못 잡았죠? 이거부터 좀 딸리고.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저기 포인트 기억해주고, 와서 잡아야 되는 거라서. 지하 내려갔을 때 내려갔더니 이제 갈 수가 있게 됐어요.
17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만들고 고기를 넣어놓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연목이 안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지나갈 수가 없죠. 낚였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 더블이라 플라이나 뭐 얻었던데 예, 올라가는 데가 있었을 텐데 이것만 갖고 왔는데 예전에 악마가 갈 때는 공격불가 저주였는데 많이 버무려졌다. 차라리 자, 여기로 가서 저기 수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블랙댄서 얻으면은 뛰어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번거롭게 걸어다니지 않아도 you
좀 내렸어. 맛있는 공기. 뭐 내려가냐? 여기도 아니면은 빵간데 찾아야 됩니다. 왼쪽 탑 쪽에 저 노란색이고 빵간데가 있긴 하네요. 다른 데서 삼재가 모르겠어요.
타일에 잡았고, 여기도 있다. 저 사이렌이 아마 음파를 날리는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여기를 안 갔어요, 여기를. 어차피 슬라이드 가능해요, 우승이야. 그냥 미노타우루스만 보고. 야야 치켓은 어 드디어 있구나. 저 밑에 메이드 잡기 힘들어서 일단 물어보았고, 먹을 것 같네. 닿지 않아요. 여기 깨졌네. 워낙 오래된 거라 상판 제가 안 했는데 깨지네요. 시장에 눈이 있어야만 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뭐 크랙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알고 있는 거라. 근데 다 기억나는 건 아니라서. 여긴 아마 못 갈 테고 토끼가 막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